앙! 구체 써주고 지금 사요나라. 그렇지. 뭐가 진짜냐? 이건가? 이게 진짜다 이 새끼야. 뭔가 존나 구진데. 자, 우리 유튜버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 총 3가지 영상으로 신학생과 2가지씩 맛보여질 예정이고요. 첫 번째 세대는 드래곤슈트입니다. 엽기 드래곤슈트의 진또배기 버전으로 보시는 거와 같이 멋없어 보이지만 진짜 셉니다. 기술 보여드릴게요. 완전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기술 들어갑니다. 뭐 기본기는 딱히 필요 없으니까 대충 보세요. 뭐 이런 기본기 있습니다. 이런 기본기, 저런 기본기, 이런 기본기, 이런 기본기가 있고요. 자, 기술 갑니다. 제트시! 원래 뚱드 호그가 나왔었는데 이제 뚱드 호그가 안 나오고 진짜 니드 호그가 나오면서 터지는 냉기 판정이 생깁니다. 즉슨 이걸 막아도 이탈을 막아야 된다. 상당히 빡세죠. 두 번째, ZX 칼 꼽는 기술이 하단이 생겨서 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ZX 맞추는 순간 콤보가 된다. 이건 야소라 애매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대필, 기존과 다르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콤보가 돼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하냐, 상대가 막았을 때를 생각해야죠. 막았을 때 드래곤 브레스 쏴주는 플레이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점핑, 기존과 다르게 마지막 타격이 불타는 타격이라 이런 식으로 판정이 있고요. 반향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브레스 한번 쏘고 반향 전환 착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살기입니다. 예, 똑같고요. 필살기는 진짜 쓸모없으니까 쓰지 마세요. 그리고 커맨드 압대압 XC, 마지막을 날려버리는 판정이라 야손 날리기에서 좋고요. 그 다음에 커맨드 1회전 XC, 이게 비싼 이유입니다. 100%예요 심지어 에라 드래곤보다 센 폭파 판정이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좋습니다. 뭐 흑룡포 X, ZX 하고 창고봉 하면 한 줄. 오, 창고핑 쪽으로 떨구고 흑룡포 X, ZX. 아! 이렇게? 대충 뭐 이런 식의 콤보가. 아, 창을 먼저 꽂고. 아, 그러니까 이해 갔어. 그러니까 창을 먼저 꼽아 놓은 상태로 이제 콤보를 들어가는 거. 이런 콤보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좀 지림 쓴 발록인데. 이렇게! 와우! 진짜 좋다. 필, 창, 잡기. 아, 필. 아, 이렇게! 자, 진짜 마지막을 해볼게요. 자, 갑니다. 아, 잠시. 오케이, 오케이. 진짜 하지 마. 간다. 와우! 야소라서 안 되는 거지. 일단, 와. 왜 사귄지 알겠죠? 이게 진 드래곤 슈트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악세사리. 쭉! 자, 두 번째 악세사리는 소울 클로크입니다. 그냥. 그 1인 2역을 할 수 있는 악셀인데, 뭐 대표적인 망한 예시로는 그 인형 술사 악셀이 있고요. 성공적인 예시로는 돈가스 주먹이 있죠. 이것도 똑같이 ZV를 쓴 상태에서 Z키를 누르면은 이렇게 조종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보시는 것 같이 약간 애매하죠. 왜냐면 내가 1000만원 도중에 이게 사용이 되냐? 안 되잖아요. 이러면 실패작인 거예요. 내가 1000만원 도중에 ZV를 이용해서 이거를 조종해서 위험한 나를 구출할 수 있다? 그게 되면 사기지. 근데 안 되잖아. 그래서 꾸지다.
대충 뭐 기술만 보여드리면서 아마 실전은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럼 기술 보여드릴게요. 자, Z를 누르면은 이렇게 조종을 할 수 있고요. ZV를 누르면은 이렇게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플레이를 진짜 예능을 할 거면은 나는 여기 위에서 안전하게 있은 다음에 이걸로 이제 플레이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딱히 뭐 그렇게 좋은 악세 아니다. 그냥 딱 재밌는 악세.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기술 보여드릴게요. ZC. ZX. 그리고 필. 카운터고요. 맞추면은 바뀝니다. 예를 들면은 본체인 저에게 카운터를 맞추면은 저는 저 후방으로 이동을 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반필. 뒤에 분신 소환. 뭐 이런 식이 있고요. 점필. 뭐 이런 악세. 별로잖아. 그러니까 이거의 메커니즘은 딱 한 개만 맞춰주면 돼. 내가 쳐맞는 도중에도 Z키를 누르면은 조종이 되게끔. 그래야 되는데, 아. 피는 그대로 그게 나는데 아닌 점이 좀 무슨 의미죠? 애매하죠. 애초에 나루토 2대1의 싸움이 뭐가 무서운 거야? 에? 내가 얘를 때리고 있을 때 뒤에서 나닛 하면서 와야 되는데 이게 그냥 살짝 1대1 토너먼트라서 맛이 없다. 아니 그럴 거면 차라리 돈가스 주먹처럼 내가 이거 공격하면 똑같이 공격되게 하던가. 그러다 보니까 이런 유의 악세는 조금 실패작이다. 아마 실전에서 운영을 정말 힘들 것 같고요. 이런 악세가 있다. 다음에는 예, 더 잘 나올 거라 생각하고 바로 드래곤 슈트 서브로 하겠습니다. 아다 출발. 자, 우선 실전부터 해보겠습니다. 뚱두호그를 써도 좋고 필콤보 써도 되는데 뚱두호그 커지는 판정. 아! 뚱두호그 커지는 판정. 뚱두호그 이렇게 막아야지 좀 이득인데, 막으면은 드래곤 브레스 찍기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주고. 아! 아, 일단 콤보를 내가 보기에는 몇 대 치다가 ZX 뒤판적으로 에어번 띄우고 커맨드 엑스시 콤보가 제일 좋을 것 같거든요? 앞으로 가네. 다운인. 어, 맞게 안 하면 죽어요. 지금. 뽕! 그냥 뽕! 야, 확실히 맞추면 좋다. 아, ZX가 뭐였지? ZX 이거고 꽂아만 놔도 사실 그냥 꽂아놓고 이거 맞추면 되잖아 하다가 오. 자, 이번에 상대방이 공중 좀 계열을 쓰겠습니다. 저게 워낙 센 친구라 이럴 때는 브레스 써주면서 어, 저 무조건 디버프 터져야죠. 그리고 아, 마지막 타격 맞추면 끝난 건데 아깝다. 이렇게 맞춰주고 뽀 뽀 꽂아주고 오케이. 어, 아 용발도 그대로 가져서 무적 있구나 이게. 앙 김었지? 지금 오, 이거는 제가 거리를 좀 정확히 맞추면 되지 않을까? 아 죽었다! 정말 무궁무진하구만. 타이밍은 선입력을 일단 아까 보니까 할만하긴 합니다. 뭐 칼꼽은 상태에서 뭐 기술 다 써지는데? 이거 대필 이후에 됐다. 이런 식으로 정확히 맞추면은 되네요잉. 오케이. 아야, 근데 디버프 한번 무조건 빼야죠. 저거 어쩔 수 없어요잉. 네, 한번 빵 터지고. 그렇지. 디버프 했으니까. 자, 이제 시작이야. 내 꿈은. 오케이. 이런 식으로. 아주 좋아. 심지어 이게. 브레스 하고 떨어지는 순간에 약간은 무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빨아주고. 오! 이거 찍기 판정 좋았어요잉?
끝. 그렇지. 추가 타도 있으니까 좋네. 와, 이게 디자인만 좀 바꿔서 좋았지 않을까? 솔직히 디자인만 저 투구라도 벗기게 주던가 아니면 저 에? 날개라도 좀 해주면 좋을 텐데. 대가리가 참 마음에 안 들긴 한데. 이거 저 스킨을 낄 수 있게 해준대.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아직 궁극의 콤보 쓰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됩니다. 아직 나 궁극의 콤보 쓰지도 않았어. 이제 가볼까? 나 아직 나 궁극의 콤보 안 썼어. 뽀. 이거구. 얼어붙은 판정. 100% 터지는 폭파 판정. 이야. 근데 이거는 딱히 콤보용으로는 쓰기 애매하고. 어, 고무고무! 지금! 오, 니도그! 브레스! 찡! 준혁이도 물 수 있다구요? 앙? 공중 판정이라 천만은 도중에서도 내 이기는 판정 약간 이기죠. 어거지로 이런식으로 늦게 누르면은 찍기도 늦게 한다. 아 다 좋은데 이거. 아니 친구 뭐 그 팔방 미인인데? 야 저게 이제 짭이거든요. 엽기 드래곤슈트. 사실 저때도 반응 좋았거든? 재밌어서. 근데 이제 강해져가지고 하단 찍기 콤보 쓴 게 끝나겠다. 이거 진짜 좋네. 일단 칼을 꼽아. 내가 원조야. 어 그래 잘가. 오 하고 앙. 그렇지 이것도 되거든 지금. 오 와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심지어 내 구체도 쓰면 더 좋아. 일단 모든 스킬이 연기가 되게 되면 예를 들면 이런 기술을. 어 잠깐만 나도 있어 자식아. 애 연기도 이렇게 해주고 마가스 마가. 아니 진짜 마가야. 마가야. 앙 구체 써주고 지금 사요나라. 그렇지. 와. 아 디자인만 참 이쁘게 해놨으면 좋을텐데. 자 막판 합시다. 아 디자인만 진짜 어떻게 해주면 안되나. 자 장점은 모든 기술이 다 좋고요. 개별적으로서도 좋습니다. 예를 들면은 창을 꼽아놓고 트랩형으로 써도 되고 미도 같은 기술로 견제기 해줘도 되고요. 점핑 브레스만 쓰면서 노려도 되고 아니면 이제 커맨드 XC를 그냥 1층 2층 같은 지형에 써도 되고 아니면 그냥 기본기로 게임 해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고 그렇지. 칼 꼽아도 이렇게 안 달아. 칼도 그냥 천천히 꼽아놓으면 돼. 앙! 고체 켜주고 지금 실수 이렇게 써서요. 아! 앙! 까비 마무리. 아 까비. 저 콤보는 약간 거리가 닿아야 되는데. 아 이거 순한마 준에픽 시민에서 쓰면 진짜 좋을 것 같네요. 기록 이거 아이템 들 수 있잖아 이거. 보통은 이제 콤보를 X같은 거 딱 해. 찍기 판정 이때 ZX 필살 콤보. 자 막았어? 막아 상관없어. 이제 칼을 꼽혀있어도 기가 안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칼 꼽아놓은 상태로 이제 절명기 맞춘다 느낌 하고 앙!
이렇게 이렇게 브레스 써도 되고. 와 너무 좋다. 잘 만들었네요. 확실히 짬뽕을 잘 만들어가지고 아주 마음에 듭니다. 반찬이다. 아, 자, 마파는 아쉬운 대로 이 친구 한번 써보자. 이 친구도 참, 아, 이런 식으로 태어나지 않았을까 생각했었는데. 가자. 후후후후. 난 두 명이라고. 하하하하. 가자. 하하, 누가 진짜인지 모르겠지? 자, 나와라, 불신! 헐룰룰룰룰룰. 어, 그거 진짜인데? 하하하하. 어때? 헷갈려 죽겠지? 아무거나 패면 돈은 되는 거 아니? 아닌데? 가짜인데 그거? 하하하하. 가짜지로. 어, 진짜인데? 오 뭐야? 아, 다 부활? 오 뭐야? 아, 둘 다 본체라고요? 그럼 사실상 2대1이 아니라 내가 리스크를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야? 바꿔. 아, 천재냐? 아니 이 자식. 내가 바꿔. 그렇지. 하하, 그건 가짜라고. 뭐가 진짜냐? 이건가? 이게 진짜다 이 새끼야. 뭔가 존나 구진데. 뭔가 존나 구진데. 괜찮은데? 이게 일단 한 마리가 죽어도 두 마리가 둘 다 죽어야 돼. 나 붙어서 두 명이 맞으면 씨발. 야, 너 귀멸의 칼날 그거 몰라, 에? 여인수평이었나, 에? 가짜야, 자식아, 에? 가짜야, 자식아, 에? 우린 무려 두 명이라고? 아, 그만해! 괜찮아, 가짜야? 와. 바꿔. 오! 와라다다다다다! 야! 가짜야, 이거. 그만해, 새끼야. 그만해! 아니, 저기, 정말, 진지하게, 이거, 제가 분신을 소환하면 데미지 50% 번역을 해줘야 되지 않아요? 예? 그게 맞지 않아? 아니 무슨 씨발 인형술사가 손해를 보는 인형술이야, 예? 아 이런 누가 인형술사입니까, 씨. 아무튼 예, 엽기 드래곤 슈트와 예, 소울 클로크였고요. 이건 나중에 이제 미스틱 클로크가 나올 거야. 그때 이제 50% 추가해 주겠지? 아무튼 일단 첫 번째 학생 정말 맛있네요. 다음 학생 씨.